44번 볼게요. 자, 염소계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무해한 물질로 산화시킨다. 자, 염소계 산화제. 우리 염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방법. 요게 이제 염소, 이제 알칼리 염소법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이제 시안. 시안을 제거를 할때 염소를 넣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문제 45번 볼게요. 이 문제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일단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지금 SS 나오고 유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산 제이처를 응집제로 넣어줬대요. 그리고 지금 응집제를 투입하는 흐름에 알칼리도가 없는 경우 황산 제이처를과 반응시키기 위해 투입해야 될 CaOH2, 즉 석회량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느냐면요. 먼저 지금 이 황산 제이철 양이 얼마인지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SS가 55mg per 리터고요. 아, 요거는 아니죠. 황산 제이철 넣을 때는 유량에다가 황산 제이철 농도가 얼마래요? 50mg이래요. 그럼 요만큼이 황산 제이철 양이 되겠죠. 단위 환산 우리 킬그램 퍼 데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긴 큐빅미터 리터니까 역시 1000리터는 1큐빅미터로 단위 환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려고 1킬로그램은 10의 6승 미리그램 이렇게 해주시면 다 없어지고 남는 건 킬로그램 퍼 데이에서 675킬로그램 퍼 데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황산 제이철 가지고 이제 뭘 한대요? 필요한 석회량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Fe2, SO4, 3, 플러스 CaOH2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Ca는 SO4랑 이렇게 1대1로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SO4가 지금 3개 있으니까 Ca도 3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 제가 3으로 해줬더니 개수 맞고요. 그러면 OH2는 지금 6개 있고요. Fe는 2개 있어요. 자, Fe, OH3가 몇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SO4 2마이너스인데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이 만나야 전체 중성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 6은 Fe의 산화수 플러스 3짜리가 2개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플러스 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Fe는 3 플러스 짜린 거예요. 3 플러스. 그래서 3 플러스니까 3 플러스면 OH는 마이너스 1가니까 3개가 붙어야 중성이 되겠죠. 플러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하면은 중성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675kg per day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이제 CaOH2 양을 제가 X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FeSO4 3에 이제 뭘 찾으시면 돼요? 분자량 찾으시면 되죠? 분자량 계산하시면 네, 300, 요 나온 걸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399.6이에요. 그럼 CaOH2는 74죠, 분자량이. 그러면은 3 곱하기 7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각선으로 이제 해서 X 값을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99.6분의 675. 3 곱하기 74.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니까 네, 375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요 문제는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46번 볼게요. 자, 생물학적 질소인 동시제거 공정으로 현기조, 무산소조, 호기조로 구성이 됐대요. 자, 현기조, 그 다음에 호기조 있으면 우리 질소 제거, 인 제거하고 무산소조, 호기조 있으면은 질소도 제거하죠. 그래서 질소랑 인을 동시에 제거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현기조에서 임 방출, 무산소에서 탈지, 그 다음에 호기조에서 질산화 및임 섭취, 요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반응조가 이렇게 된거 찾으시면 돼요. 자, A2O 맞죠? 현무호로 돼 있어요. 포스트립은 임만 제거하는 거죠. 얘는 질소인 전부 다 제거하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모디파이드 요게 수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정받은 보공정, 그러면은 얘는 일단 답이 아니에요. 질소랑 인을 전부 다 제거하는 건 맞는데 무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이렇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죠. 그다음 모디파이드 UCD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정 UCD 혹은 MUCT 공정이에요. 그럼 MUCT 공정은 또 뭐가 차이가 나요? 현무호는 맞아요. 그죠? 현무호는 맞는데
무산소조가 두 개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제1무산소조, 제2무산소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뭐예요? 제1무산소조로 이제 반송이 일어나고 이 반송된 게 이제 현기조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호기조에서 무산소로 올 때 내부 반송이 여기 제2무산소조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현무무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4번도 안 되는 거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A밖에 답이, 1번밖에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입니다.